아, 얘들아! 진짜. 둘러싸! 와! 아니 몰라! 모르겠어! 이제! 남자라도 괜찮지 않을까 이 정도면? 아, 반갑습니다. 디스코드 두 개 안 들어오셔도 되고 일단 VR 채팅 들어오시면 그 인게임에서 좀 얘기를 나누는 걸로. 예. 아예 들립니다. 그렇네, 여기 들리네. 네, 아 반갑습니다. 아 네, 아 뭐 사운드 이슈 있었다고. 예, 아 이게 그 저기 그 마이크 하나 더 꽂으니까 캡처보드가 작살나가지고. 아 이해합니다. 염병할 거네. 고치는데 한 5분 정도 있어야 되네요. 에이 뭐 5분은 시간도 아니죠. 아예 그래도 좀 이렇게 대형님 귀중한 시간을 또 뺏은 점 죄송합니다. 죄송하죠. 죄송하다고 다 되면 경찰이 필요 없죠. 제가 다음에 대형님 그 영도킬 때 영도소로 가겠습니다. 영도는 항상 켜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들어왔거든요. 아, 네, 그럼 VR 이제 디코 끄고 인게임에서 제가 초대 보내드릴 테니까. 네네. 그 위에 메시지 뜬 거 그 수락만 누르시면 되거든요. 아, 예, 예. 실수로 그냥 바로 꺼버렸네. 아. 방송 제목 좀 후딱 바꿀게요. VR 채팅 탐방기 그 저기 그 뭐야, 야, 그 같이 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 옆에다 뭐라요? 그 펫 대용 이 펫이라고 하나? 아 그래 퍼펙트 병자. 오케이. 자, 야 나 VR 채팅 좀 처음 해보면 지금 좀 떨려요. 아, 좀 많이 떨림 이거. 아우 어우. 아, 오셨네요. 아 들리시나요? 아 예 들리네. 잘 들립니다. 아 잠시만요, 소리가 너무 좀 작은데. 아 예, 일단 소리 기본적인 설정부터 들어갑시다. 잉. 예. 위에 오디오 볼륨 쪽 제가 얘기하는 세팅 그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마스터 100. 네. 아 네 지금 좋습니다. 아 오케이 됐나요 세팅? 아 이게 근데 기본 세팅이고. 네네. 심화 세팅을 해야 되는데 심화 세팅을 도와주실 분 오늘 특별 게스트 간신히 모셨거든요. 아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누구시죠? 제가 그분 그 아예 아직 오지 마시고. 아 아직 아예 그쵸 저 들어가면 안 되죠. 예. 잠시만 기다리세요. 예 소개해 드릴게요. 예. 잠깐만요. 아니 이거 뭔가 느낌이 좀 이상한데. 아프리카 영세대 레전드 화성인 바이러스 출연 국방 TV 백발백중 삼촌 육군 라디오 DJ까지 한 오늘의 특별 게스트 아 김이티 컴온. 와!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이티라고 합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이티님. 저도 이렇게 등장할 줄은 몰랐어요. 갑자기. 좀 멋있는 안녕하세요. 네, 멋있는 등장인 것 같았어요. 좀 좋네요, 이런 거. 예. 저 지금부터 세팅을 잠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게임에 들어가셔 가지고 이제 네네. 여기에 숨겨진 이제 고추가 아닌 네 친구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 여자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쵸. 아 이거 설명 안 드렸어? 아니 설명 드렸는데 너의 고추는 해서 고추들 자. 사이에서 공주를 찾는 거예요. 아 남자 찾는 게 아니고 여자 찾는 거였어요. 네네 아,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네예예 그쵸. 그 대부분은 고추입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닉네임이 보인다면은 이게 그 또 힌트가 또 되겠죠. 닉네임이 되게 남성스러울 수도 있으니까, 그죠? 아, 네, 그쵸. 그쵸. 닉네임 봤는데 뭐 김민수, 뭐 전재환 이런 닉네임이면 안 되잖아, 그쵸? 아, 네, 맞죠. 그러니까 맞죠. 그걸 가려야 돼요. 사라져 보이고 이제 좀 더 몰입해서 즐기실 와. 수 있습니다. 야, 좋네요. 와우. 제가 근데 저 이거 좀 잘 찾을 것 같은데, 제가 이런 걸 좀 많이 봤어가지고. 아, 어디서 많이 보셨죠 이런 걸? 아니 그냥 뭐 좀 유튜브나 뭐 이제 좀 허리 흔드는 사람들 좀 많이 봤거든요 VR에서. 제 친구도 VR에서 좀 한 번 좀 많이 흔드는 친구이기 때문에 좀 생각보다 이지하게 끝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글쎄요. 오늘 저희가 섭외하신 분들이 뭐 그냥 진짜 VR에서 찾기 힘든 야 그런 분들만 이거 선전포고야. 이거 선전포고라고. 건방지게 선전포고 하는 거 봐봐. 그렇게 잘 찾으신다 이거지? 아니 뭐 세팅은 이게 끝인가요? 그래, 보겠습니다. 그럼 나는 세팅은... 장담하겠어. 당신은 오늘 틀려. 난 분명히 말할게. 분명히 당신은 틀릴 거야. 제가 혹시 그 여자 찾으면 여자분 데려가도 되나요? 여자친구분이 있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저기 그 밖에 있는 여자친구 말고 요 저 ED 세카이에 있는 여자는 또 다른 여기에 그거랑은 틀린 거죠. 약간 여기 예 여기는 ED 세카이에 있는 여자이기 때문에 아직 여기에선 저 여자친구 없습니다만? 아니 뭐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예 오늘 맞추시면 데려가세요. 예. 뭐 저기 그 고추라도 데리고 가도 됩니다. 따로 그 최후의 선택하신 분하고 따로 이쁜 매 열어드릴 테니까 가서 좀 데이트까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저희 맵을 좀 잠깐만 네. 소개해드린 다음에 저희 고추는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렛츠고! 예, 네. 가 따라가면 되나요? 오, 야. 자, 여기가 저희 그 대용상사 저희 VR 콘텐츠 진행하는 입구 바고요. 예, 예. 우리 선수들 이렇게 판넬로 있는데 오늘 스포가 될까봐 가려놓은 상태입니다. 뉘앙스만 보면 이 사람 좀 마음에 들 것 같은데 머리 길어가지고 요 두 번째 있는 사람. 아 오늘도 뭐 있긴 하니까. 예. 어? 야 이 네 번째 사람 뭐야? 꼬리 뭐야 이거? 자 일단 드시면서 여기. 아 웰컴 드링크. 아 예예. 예. 아 감사합니다. 여기 써져 있는 거 잘 보시면은. 대용처럼 해가지고 이 맵을 저희 컨텐츠 하려고 만든 거예요. 네네네. 저희가 이거 만든 겁니다. 맵을 과로사님 아, 모시기 위해서. 아 저를 위해서 이걸 다 만들었다고요? 예예예. 예. 무슨 말을 해요? 뒤 한번 보시는데 무창한 곳에 그 저희 컨텐츠 하려고 만든 거예요. 아닙니다. 저 방송 저도 자주 많이 보거든요. 특히 그 니케 그 캐릭터별로 그 신음소리 내는 매드무비도 상당히 즐겨봤습니다만 좀 신사적이시더라고요. 조회수 별로 안 나오던데. 아, 그 조회수 제가 항상 채우고 있습니다. 조사님만 보셨나 보다. 아니. 아, 감사합니다. 자, 이거 한 번만 저기 봐주시겠어요? 저 PTL이라서. 아, 예. 만들어주신. 대용상사 오픈을 축하합니다. 예. 팀 다키그룹 1동. 와,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너무 예, 수고 많으셨어요. 대단하시죠? 팀 다키 1동. 예, 한번 봐주시고. 예, 감사합니다. 이 뒤에 있는 거 뭔가요? 쭉 들어갈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샘플 포스트 에러라고 돼 있는 게 지금 아직 이제 그 샘플 포스트 에러라는 작품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무관 심오가 좀 담겨져 있는 그림 같은 건가요? 아, 비문학 이런 느낌이네요. 아니 나중에 미완성입니다. 내 사람들 저기 딱 광고 달아주는 거예요. 아 그런 느낌이구나. 예 네, 알겠습니다. 오 신장계 여기 보세요. 여기가 그 로사님 혹시 그 VR 엑셀 방송 아세요? 아니요. 아, 엑셀 방송? 그냥 엑셀 방송? 아, 조금 보긴 했어요. 거기서 왜 조금 봤죠? 나와가지고. 많이 안 보고? 아니, 그냥 3D가 춤추는 건 좀 저랑 잘 안 맞아서. 저기 잠깐만, 미티 씨. 예, 예. 미티 씨. 우리 대본대로 합시다. 예? 예. 아니, 대본 두 마디 하면 끼어들어. 예? 아니, 뭐 내가 지금 처음 끼어들었어, 이 비옷이나. 내가 지금까지 무슨 말을 했는데 뭐 두 마디 하면 내가 끼어들어. 처음 껴들었어 처음. 야 뭔 소리? 야 나 나갔다 그러면. 네 엑셀 네. 방송은 여성이 춤추는 거지만 저희는 안에는 남자인 분들이 와가지고 춤추는 거죠. 근데 아. 사람들이 돈을 내요. 오, 예, 뭔 느낌인지 알겠네요. 오케이.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러면 여기서 영상. 형 미안해. 형 미안해 잘못했어. 잘 끼어들었어. 역시 센스가 있어. 내가 뭘 껴들어? 내가 뭘 두 마디 하면 껴들었다 그래? 내가 딱 한 마디 껴들었구만 지금. 중간중간에 취임새만 넣지 내가 뭘 했는데? 미안해. 아 씨발 말도 하지 말라고 하면 날 왜 불렀냐? 어? 아니야 형 말해야 돼. 형 껴들어. 아니. 미안해. 존나 웃겨. 아 너 지금 존나 미안하지도 않잖아. 진짜 미안한 거 맞아? 그걸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 3만원 정도? 그럼 보내. 그럼 사과를 받아주지. 자 우리 영상 하나만 본 다음에 콘텐츠 가도록 합시다. 자 여기 위를 봐주세요.
야! 너의 고추는! 와, 젖된다, 그냥. 너의 고추는 저희 준비 중이고요. 저희가 준비했고요. 네네네. 저 형한테 3만원 보내야 되거든요, 사과비로. 아, 예, 예, 알겠습니다. 고추, 예, 예. 예, 그. 기다리겠습니다. 이게 또. 아, 예, 보냈습니다. 받아주곤 싶은데, 얘가 또 진심으로 미안한데, 또 이게 또. 에, 돈이 진짜. 아, 진정된 사과에 도움 되죠, 예. 돈이죠. 돈이 짱이죠. 솔직히 돈 주면 화 다 풀리죠. 아, 진짜 좋은, 정말 좋은 동생이에요. 제가 진짜 아끼는 동생이고, 예, 그래가지고 참 너무 사랑스럽고.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맵이 여기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어? 그 9화 4분의 3 승강장 아시죠? 그쵸? 그 해리포터 그거. 네네네. 예, 이쪽으로 와서, 이쪽 와서 눈 감고, 눈 감고. 네. 눈 감고, 자, 들어갑니다. 자, 벽이 없다는 생각으로 슥, 아! 자, 들어옵니다. 슥. 오! 야! 뭡니까, 이거? 프라이빗 룸이라고 합니다. 프라이빗 룸. 아, 프라이빗 룸! 예, 예. 어, 근데 이 방에서. 여기서는 뭐, 아시다시피. 네. 딱 그 느낌이 뭔 것 같아요? 뭐 하는 방인 것 같아요? 아, 저 약간 뭐, 하지 않으면 나가지 못하는 방, 그냥 이런 느낌인 줄 알았어가지고. 그런 방 좋아하십니까? 아니! 준비해주시고. 일단, 여기 앉아서 대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저희 그럼, 컨텐츠! 너의 고추는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존나 존나 궁금해 그냥. 자, 저희 지금부터 공주 후보 총 9명을 만나 뵙게 될 건데요. 네네. 이 공주 후보 9명 중에 진짜 공주는 단 한 분이고요. 8명은 와. 공주 호소인, 그러니까 고추입니다. 그래서 8명의 고추를 간파를 하고. 진짜 공주 한 분을 여성분을 맞추실 경우 오늘 로사님한테 상금도 있습니다. 보상. 어? 보상이 있다고요? 어마무시한 상품. 웬만한 데서 이거 절대 못 느낄 만한 아주 큰 보상이 있으니까. 네네. 맞추시면 그치. 됩니다. 맞추시면. 아, 오, 맞추고 싶다. 아, 그러니까 보상을 맞추라고요? 더... 아, 보상 맞춰야 돼. 여자를 맞추라고. 아. 일단 보까지는 맞았는데. 네? 아, 아니요. 자, 일단 아니, 맞추시면 됩니다. 그 저기 그 드립을 잘 쳐요. 재밌죠? 아, 예, 예. 제가 좀 좋아하는 드립.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아, 예. 확률이 근데 11%인데. 이제 들어올 텐데. 이제 한번 들어올 텐데 잘 보시고 예? 잘 보시고 저희가 닉네임은 얘기를 안 할 거예요. 스포 될 수 있으니까 1번, 2번, 3번, 4번으로 하니까 네네. 메모장 같은데 이렇게 특징 이 사람일 것 같은데 이런 것도 빨리 그 적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 예, 예. 빨라요. 그렇죠. 생각보다. 자, 바로 선생님이 준비되시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저 준비 완료. 완벽합니다, 지금. 자, 품평의 할 지금 준비 완벽. 자, 1번 공주 후보부터 들어와 주세요. 와! 가까이에서 봐도 돼요? 아, 아 터치나 아, 그 좀 과도한 그런 좀 그런 거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아, 가까이 괜찮아요? 왔을 때 만지시지. 아, 예, 예. 예. 얼굴은 파묻지 마세요. 아, 얼굴은 예, 파묻으면 안 돼요. 옷 차이가 예. 또 네. 노래 예. 자. 노래. 와 씨. 야! 미쳤다 이거. 잠깐만. 야 이거 여자 아니야?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이 사람 좀 느낌이 너무 남자가 여자를 잘하는 듯한 느낌이 좀 들어. 아 근데 귀엽다. 자 우리 공주 좀만 더 다가와 볼까요? 자 마지막 어필하고 바로 2번. 안녕히 계세요. 2번 빨리 들어와. 2번 노래 틀면서 들어와. 2번 빨리. 야 나가 빨리 나가 이제. 아마도 우리는 모두 역할이 있을지 몰라 무대 위에 발을 맞출 때면 한 장을 더 남겨. 아 오케이 오케이. 춤보다는 긍정이 많으니까 인사 많을 것 같아. 안녕 아유 수고하셨어요. 야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와
오! 자, 실제로 추는 거고요. 프로그램 아닙니다. 오히려 남성스러움을 춤을 춰서 남성스러운 춤을 춰가지고 연막하는 걸 수도 있죠. 야, 이걸 VR로 봤어야 몰입감이 더 오질 텐데. 오늘 이후로 로사님이 사실 수도 있죠. 예. 자, 4번 공주님입니다. 야, 야, 엉덩이 이게, 와, 와, 이거 엉덩이 이렇게 움직이려면 몇 백만 원이 듭니다, 진짜로. 남자가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나? 말이 안 되는데. 자, 감사합니다. 자, 5번 공주님 나와주세요. 오! 아, 6번 공주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V레코드 1학년 어묵눈이 피오라고 하고요. 혹시 가로사님? 네네네. 안녕하세요. 이 목소리 들어보셨습니까? 마마토입니다. 어,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TTS에서 좀 들어본 것 같은데요. 네. 자, 오늘은 저 노래 부르러 왔는데 아픈들이 너무 춤을 잘 춰가지고 제가 장기가 될지 모르겠네요. 아이, 노래 부르는 사람이 노래만 잘 부르면 됐죠. 앞에 있는 사람들 춤추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아유, 노래 아유, 못 부릅니다. 약간 유치원 장기자랑 보는 느낌으로 봐주세요. 어이! 빨리 불러, 빨리. 옆에 딱 붙어있지 말라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불러, 빨리, 빨리. 가보자고! 아, 렛츠고! 아아, 그니까 착한 게이 유혹하는 게이 그대와 먹는 어떤 것보다 우울한 내게 게이 그대 입에 게이 마법에 빠지는 이 순간 잘한다! 달콤 가득한 게이 행복한 날 게이 이 순간 감사합니다. 잘 못하시나요? 아, 네네네네네. 아, 알았다면서요? 가수라며요? 저, 아, 네네네네. 저도 제가 봤을 때는 그 원래 보니까. 그 제 원곡 저게 원곡이었죠? 예, 그쵸. 그쵸. 제가 아무리 케이크로 들으려고 했는데 케이크. 네, 오늘 수고하셨고요. 네, 그쵸. 저도 케이크로 들려가지고. 네, 근데 그러니까요. 저는 아우, 특별 게스트였고요. 자,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까요? 예, 예, 바로 들어갑시다. 아, 너무 좋네. 어? 자, 1, 2, 3, 4, 5번을 봤거든요, 지금까지. 지금까지 좀, 어떻게, 뭐, 대충 쉬었죠, 지금까지는? 저 다 눈치챘죠. 누가 남자고, 눈자. 눈치챘구나. 대충. 네, 그렇죠. 이제 6번부터 이제 어려울 겁니다. 아, 그래요? 아니,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아바타를 딴 걸로 밖으로 들고 가라고. 지금 여기 진행이. 네. 네. 괜찮죠? 아, 괜찮죠? 진정하세요. 이거 평상시 분위기입니다. 이게 디폴트예요. 아, 들어가지는 거야? 아, 오케이. 예. 노래 틀으라고, 노래. 빨리 노래 틀으라고, 노래. 아, 자. 느긋이 해도 상관이 없는데, 저 시간 빌게이지라서. 아니에요. 어, 됐습니다. 예, 렛츠고! 야! 와! 야! 왜 이렇게 이뻐? 와! 존나 이쁜데? 아, 어렵다, 이거. 진짜 어렵다.
자기 캐릭터 이동한 다음에 한번 Z 눌러보실래요? 일어나서 Z요? 와!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와! 잘 가요! 아, 감사합니다. 안녕! 와, 잠깐만. 저 느낌이 좀 어려운데, 이거? 6번? 와! 안녕! 아, 좋아요. 고마워요. 잘 가요! 잘 가요! 아, 이거 어렵다. 이거 진짜 어렵다. 이거 뭐지? 참는 게, 참는 게 어렵다. 오, 귀여워. 어? 약간 아장아장. 걷는 거 보니까 이거 좀 냄새가 나는데? 오, 뭔가 부끄러움이 좀 남아있는데? 야! 진짜 미쳤다, 미쳤어. 아! 아,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공주. 어, 벌써 마지막인가? 노래 총, 지금까지 9번. 9번입니다, 총. 와! 2명 봤고요.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뭐긴 뭐야! 와, 이게 보일랑 말랑하네? 아, 씨, VR 사올 걸. 아니, 이거 VR 끼면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어우, 좋다. 오오오오오오 좀만 더. 와, 아, 신사적인 멘트 좋네요. 아, 미쳤다, 미쳤어. 야, 저 손놀림 마저.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이거 9명의 공주 후보를 다 보셨는데요. 예예. 예. 저희가 이 바로 선택하라고 하기에는 저희도 사실 헷갈려요. 그렇죠, 그렇죠. 많이 헷갈리죠. 네, 지금 저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한번 지금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네, 저희가 나가서 딱 세 명만 추려서 최후의 선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야, 이거 다 준비돼 있습니다. 아니, 이거 진수성찬 뭐야 이거? 자, 여기 오른쪽부터 1번입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와, 이거 정말 이거 결정하기 힘드네. 일단 세 분을 먼저 선택하시고, 그 다음 세 분에게 그럼 헷갈리실까봐 뭐 여성스러운 포즈 같은 거 요청할 수 있는 기회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단 8번 나오시고. 8번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힌트 좀 드릴까요? 힌트가 있나요? 아, 뭐 드리려면 드릴 수 있죠. 아, 예, 조금 힌트 있으면 좀 편해질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남성은 여성처럼 보이기 위해 노력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여성의 경우엔? 남자처럼 보이려고 노력을 하겠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두 분 더 선택해주세요. 아니, 진짜 힌트를 줘야지. 제가 힌트 드릴게요, 이거. 예, 예. 일단 여기서 여성분이 있어요. 네. 여성분은 여기서 역해를 끼고 있습니다. 아니, 다 줬다. 이걸 몰라? 아, 끝났다. 이걸 몰라? 아니, 이거 다 역해 아니야? 아니, 이게 무슨 힌트야? 아니, 당연한 거잖아요, 애초에. 일단 거짓말은 안 했죠? 아, 두 명을 줄이자고 하면 1번이랑 요 여기 1번. 7번.
1번이랑 7번. 7번. 네. 잠깐 앞으로 나와주겠어요, 우리. 1번 공주님이랑 7번 공주님 잠깐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 이 그룹 3명으로 마지막 파이널 했어? 아, 이거는 마음에 드는 캐릭터. 마음에 드는 캐릭터였고. 근데 이 둘은 마음에 드는데 고르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일단 뭔가 아닌 것 같았어요? 아, 뭔가 저의 그 수박 센스에서 밤꽃 냄새가 좀 진동하기 때문에. 아하. 조금. 아, 이 녀석 오늘 손 안 쓰셨다. 냄새 좀 잘 가리고 오지. 오케이, 아, 좋습니다. 그럼 이 둘이 아닌 여성으로 느껴지는 이 두 명은 나중에 컨텐츠 끝난 다음에 따로 과로사님이랑. 예, 두 분은 예 탈락이니까 저기 회의실로 가주세요. 예. 이제 평생 못 봅니다, 이분들. 에? 아니, 말을 그렇게 하세요. 두 축장에 끌려가는 사람처럼 얘기를 해. 아니, 가지 마시오. 아니, 뭐, 진. 왜 꼬지쇼를 해? 하고 있어. 자, 두 분 골라주세요. 아, 일단은, 네, 네 그, 3번 나오시고. 3번. 오, 좀 남자답게 좀 무슨 뭐, 걸즈 힙합을 쳤던, 좀 파워풀한 네, 그렇죠, 댄스를 그렇죠. 쳤던. 아, 진짜 모르겠어. 아니, 누굴 골라야 될지 모르겠어, 나 진짜. 아, 누굴 골라야 될지 모르겠다고! 4번! 4번! 아, 이 사람 1번! 이거 좀 함정 같고, 4번 빼고, 7번. 저 7번 생각했거든요. 이 사람. 7번? 6번, 4번. 우리 선택한. 이 세 분 말고 다 회의실로 가주세요. 우리 이제 영원히 못 봅니다. 꺼지쇼! 회의실로. 이따 인사하게 해줄 테니까 빨리 들어가. 이제 좀 방꽃 냄새가 안 나네요. 이 중에는 무조건 여자가 있을 것 같은, 네, 좀, 그런 기분이 들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이 세 분이 있으니까, 우리 한 분씩, 과로사님 요청하고, 잠깐 짧은 댄스 한 번씩만 더 보고 갈까요? 그리고 최후의 선택 하는 걸로? 네, 좋죠. 자, 지금부터! 준비되시면 해주시면 됩니다. 이 사람 아니 지금 이렇게 보니까 좀 더 헷갈리네. 또 안에서 볼 때랑 밖에서 볼 때랑 다르죠? 아, 예, 예. 확실히 보이네요. 확실히 봤습니다. 아, 확실히 봤어요? 네, 네. 확실히 봤습니다. 무슨 색? 검은색이요. 네, 확실하게 봤군요. 좋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 콘텐츠는 근데 그 안까지 봐야 돼요. 아, 그쵸. 그 속내를 봐야죠. 예, 네, 속내를 봐야죠. 속이 제일 중요하죠. 일단 자기가 여자라면 한번 그 무릎을 꿇고 앉아보세요. 아, 무릎 꿇고 앉기 이거 티낼 수밖에 없거든요. 아, 남자면 좋지. 저기서 그 자연스러운 게 일단 아, 근데 이게 트래커라고 해서 이게 완전히 잡을 수가 없습니다. 땅에 그 할 때 예, 완전히 예. 잡을 수 없고 앉는 거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아, 다음 번 모셔보겠습니다. 담배 잘 피실 것 같네 이거. 오, 이쁘다. 야. 네. 헷갈리네. 와, 방금 발 뭐야? 자연스러운데? 남자일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남자면 큰일 나죠. 네, 그쵸. 아, 무대 잘 봤습니다. 자. 아, 야, 이거 발놀림이 말이 안 된다, 이거. 자, 뭐 하나씩 해볼까요? 이번에는 저기 그 자기가 여자라면 자기가 화장을 할 때 그 거울을 보잖아요. 손 거울을 어떤 식으로 보는지 한번 연출만 살짝.
아, 야, 잠깐만. 야! 야, 잠깐만 이거 어, 디테일한데? 너무 디테일한데 이 사람? 이거 여자가 아니면은 큰일 나겠는데 이 사람은 진짜. 아, 아 그럼 다음 좀 볼까요? 예, 아 여기까지 너무 티난다. 아, 아 예,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어, 온다, 온다, 온다. 와, 춤 너무 잘 춘다. 이 사람도 이거 장소야. 남자라고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데. 아아 좋습니다. 어렵다. 예. 자, 이 중에서 이제 마음을 굳히셔야 되는데요. 지금 있나요? 지금 딱 온 사람이 있나요? 아 일단 한 명은 있습니다. 근데 뭐 하나 시켜보자라고 하면은 일단 내가 여자라고 생각하고 다른 여자 친구를 만났어. 여자친구 진짜 마지막으로 가랑이 사이로 고자 펀치 해보자. 고자 펀치 치킨 게임 가자. 인사할 때 약간 그 제스처?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아, 어 그러면 여자 한번 올려놓고 보자. 한번 와봐요. 예, 올라가 봐요. 예, 이제 만났다. 여자식 인사법. 방탄. 어? 이거는 VR식 인사법 같은데. 네, 일단 자, 출연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명 다 올라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세 명 다 올라와 주시고. 자, 이거 네네. 돌릴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순서대로 쓸게요. 자, 1번, 1번. 자, 1번. 그리고 2번, 두 번째로 춤췄던 자, 그리고 3번. 자, 1. 자, 편의상 1, 2, 3입니다. 저의 선택은 파이널 앤서! 2번! 자. 2번으로 가겠습니다. 아 2번인가요? 2번 바꿀 기회 드리죠 우리. 아니 뭘 바꿀 기회야. 바꿀 기회 한번 드려요? 아니 저 바꿀 기회를 주셔도 아니요 이 여자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개인적으로. 아 오케이 그럼 아, 2번분만 이거, 그 잠깐 와, 뒤로 들어가 주시고 넘어가네. 여기다 분홍머리 친구 올라와 보세요. 자, 한 분 한 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후의 3인까지 남아있던 이 분홍머리 분. 분홍머리 분의 정체는 남자였습니다. 아, 큰일 날 뻔. 아니 잠만요, 남자라고? 아, 잘 걸리셨어요. 예. 와, 이거 씨, 큰일 날 뻔했네. 자 나가주시고 진짜 게이머로서의 예, 자질이 있다. 회의실 꺼지소. 너 방꾼 냄새 난대 임마. 자 그 다음 우리 춤 아주 잘 췄던 아주 헷갈렸죠? 네 우리 검은 모자의 누나는 마이크 되시나요? 남자였습니다! 내가 여자식 인사법 할 때 알아봤다니까. 에? 아, 근데 확실히 정확했어. 아까 그 저기 잘 알 것 같다고 한 거 인값 하네. 그 말값 하네. 근데, 진짜 잘 맞춰. 나 여자식 인사할 때 여자처럼 보이지 않고 군대 선임이 후임한테 진짜 막 그 그러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어가지고 잘 좀 하자. 얼굴 때는 좋댔다라고 생각했는데. 자, 우리 최후의 로사님의 최후의 선택. 우리 농농 캐릭터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자, 여자분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 우리 농농님의 닉네임은 닉네임부터 한번 공개해볼게요. 닉네임은 우리가 뭐 하기로 했지? 가영이었나? 아, 유미님입니다. 야, 이름도 여자 같은데? 유미님. 이름도 여자 유미님? 같은데? 마이크를 켜고 정체를 곱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관우선님.
자, 이렇게 최후의 최후의 고추로 선발되신 이플룻 아니 그 저기 유미님한테는 자 상품이 있었죠. 5만원의 상여금 5만원의 상여금이 추가됩니다. 아니, 고맙다고 말씀드려. 계속했어? 어깨도 주물러드리고 빨리 가가지고 돈 벌었잖아요. 가서 어깨 주물러드리고 노사형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 좀 보여드리고. 감사합니다. 야, 그 보여드리고 굉장히 좋아하셨어. 아, 감사합니다. 잠깐만, 자, 여러분들 진정하시고. 자, 그러면 진짜 여성분 그냥 이거는 해서 세 명 다 거르고 한 명만 한 번만 더 골라봐요. 마지막 기회. 이거는 이제 못 맞춘 거예요. 아, 여기서 맞추면 포상 드림. 진짜 최고의 선택. 야, 아, 다 남자 같은데 이제는. 진짜 모르겠네 이거. 만약 다 남자밖에 없었다면? 아, 이 사람이 진짜 남자 같아. 이 사람 그냥 남자 같다고. 이 사람도 남자 같고. 곰곰이 한번 가까이서 곰곰이 하나하나 뜯어보세요. 그래서 너무 가까이서 보면 그 투시되기 때문에. 예예예. 예. 들어가시면 안 돼요. 예. 아, 이 사람 약간 춤추는 게 어. 왜 가만히 있지?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저 결정했어요. 여기서 남자는 제일 여자같이 행동을 한단 말이지. 아무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 여섯 번째 사람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분. 오케이. 자, 다 내려가 주세요. 자, 여섯 번째 분 마이크 혹시 되시나요? 아, 되는구나. 제발 진짜. 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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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로사님 안녕하세요. 이게 내가 봤을 때 알고 있었어. 일부러 틀린 거야, 재밌으려고. 안녕하세요. 아유, 센스가 있으시네. 제 여자 맞추셨습니다. 다행이시네요. 감사합니다. 아, 맞추신 거 약속대로 그 포상 타임을 네네. 저희 근데 또 게스트가 있습니다, 저희. 아, 또 있나요? 그 하나 보고. 네네. 예, 또 하나 보고, 피날레로 저기, 포상 타임 갖는 걸로. 아. 자, 잠깐만, 여러분들 내려가 주시고, 우리 특별 게스트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특별 게스트가 또 따로 있대. 여기 뭐 진수성찬이야? 자, 왜? V레코드 소속, 버튜버! 와! 오목수리! 자, 피어입니다! 와! 아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불러, 빨리. 君は 本当に 아, 뭐야. 저기요, 저 MR을 안 가지고 다른 걸 가져왔어요. 아이, 귀에 주죠. 아이, 귀엽잖아. 저... 화내지 마시고. 아니, 아, 잠깐 와봐요. 네네네네네. 아, 저 일상이니까 너무 이거 막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원래 사업하다 보면은 뭐 이런 일 저런 일 있고. 그렇죠. 원래 연예계 같은 아까 진짜 거식이지? 아, 그거 알아요. 아까 제일 여성스럽다고 했던 골랐던 그 친구 있잖아요. 예. 육군 하사 출신입니다. 육군 하사 출신입니다. 저기 앞에 보시고 V레코드 소속 버튜버 피어입니다. 우! 아. 何か 見つめてたら それは星だって君が教えてくれた それだ 寄り添ってる 잘한다! 繋いでゆく 何十回何百回ぶつかり合って 何十年何百年昔の怒りが 星自身も忘れ 僕らに届いてる 僕ら見つけ合ってた고리合って 同じ空輝くだって2人だって 約束した遥か遠く 염다피오!
고맙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오케이. 아, 예, 이제 들어가요. 3만 원에 뽕 뽑았어. 오케이. 아, 그래도 마지막으로 자기 소개 한 번만 더 하죠. 예. 나온 김에. 아, 예, 예. 그 어디 갔어? 들어가셨구나. 아, 되게 여기는 빠릿빠릿하네요. 회전율이 좋아야 돼서. 아. 님 진짜 여자 아니에요? 아니, 아니 말고 이 친구 가사. 아, 와씨 나랑 했네. 자 경례. 아니 왜 나라 아닙니다. 자 피해님 여기 소개 좀 해주세요. 예. 무슨 소개를 하라는 거죠? 아 그 예 자기 소개 한 번만 다시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자기 소개? 피유는 아무래도 귀여운 것 같아. 좋아 완전 좋아 역시 좋아. 브이로그면 와! 아, 너무 좋아! 너무 좋다! 진짜! 어우, 3만원에 뽕 뽑았네. 자, 그럼 이제 포상 타임 한번 해볼까요? 저희가 아, 맞추시면은. 네네네. 우리 어디서도 못 보는 이 포상 타임 해준다 그랬는데. 예, 그럼 아이씨. 무대 한번 네네. 가운데 있어 보셨겠어요? 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예, 무대 가운데서. 세르피아가 끈적한 걸로 하나 틀어볼까? 잠깐만, 세이프티 좀 풀어야 되지 않나? 야, 자, 얘들아! 진짜. 둘러싸! 와! 아니 몰라! 모르겠어! 이제! 남자라도 괜찮지 않을까 이 정도면? 여기선 나도 여자가 될 수 있구나. 아니 미연! 미연 타락했어! 네 어디서든 못 보는 그 저희 그 포상이었고요. 이제 저희 너의 고추는 준비한 건 네네. 끝났는데 또 뭐 과로사님이 뭐 춤을 더 보고 싶다 그러면 우리 네네. 또 여성분 이제 닉네임 레네님이거든요. 레네님이 춤을 진짜 기가 막히게 잘 춰. 이렇게 또 원하시면은 또 볼 수도 있고. 예, 자유롭게 이제 사진도 찍고. 예? 구경하는 시간. 오늘 레네님 무대 한번 볼까요? 요거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었구나. 야, 진짜 좋네. 어, 너의 고추는 이제 정식적으로 그 1회 어떠셨어요? 아, 진짜 개인적으로. 솔직히 그 여자를 못고 저 못 찾은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었고 이런 이제 VR을 접할 수 있는 그러니까 VR을 아예 안 해본 사람이 접하기에는 정말 좋은 콘텐츠라고 또 생각하거든요. 저도 이번에 이번 계기로 VR을 처음 접해봤는데 상당히 VR에 대한 좋은 인식 또 이제 좋은 문화 그리고 VR의 생태계 약간 이런 여러모로 많은 거를 좀 알게 되어서 뜻깊은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VR에 대해서 되게 이제 좋은 편견을 가지게 되었어요. 아 좋은 말이네요. 방송 도움 주신 그 미티 형님도 와서 그 한마디 하시죠. 예? 오늘 완전 수고하셨어요. 음악도 다 틀어주고 진행도 아, 도와주시고 너무 저 네. 걱정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네네. 걱정되는 네. 게 하나가 있는 게 그 이 컨텐츠를 보고 VR의 문화를 일반화하지 말아주세요. 아니야. 아. 아. 아니. 이게 아 좋은 컨텐츠인 건 맞는데 뭐다 그런 건또 아니고 아, 그쵸, 이게 또다 그런 건또 아니니까. 이 VR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VR 하면은 이것만 예. 있다가 아니고 VR에선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줬기 가능하다.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네. 꿈을 이룰 수 있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있는 친구들은 남다른 꿈을 꾸고 있는 친구들이라는 거. 그래 그렇기 때문에 네 그렇다는 거. 네 아무튼 과로사님 너무 반가웠습니다. 와우. 아, 네, 너무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확실히 대용님. 자 오늘 우리나라 그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이유를 다시 한번 알게 되는 좋은 컨텐츠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날카롭네. 네네네. 여기 있는 이 친구들이 이렇게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그렇죠. 출산율이 안 올라가는 거죠. 사실 그렇죠. VR로 들어오면 더 이쁜 사람이 있는데 뭐하러 현실에서 연애를 하냐 약간 그런 말인데. 아 맞죠 맞죠 맞죠. 저랑 같은 생각하고 계시네요 정말. 예, 우리 여성분은 말고 우리 8명 우리 고정 아저씨들이거든요. 아저씨들이라 그러는데 우리 아저씨들이 진짜 임신 빼곤 다 잘한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고 있어요. 예. 그럼요. 여자보다도 여성스러운. 예, 오늘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공식적으로 그럼 너의 고추는 여기까지 박수. 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우리 로사님 오늘 오셨으니까 저기 이제 아저씨들 아가씨들한테 접대 받았잖아. 이제 로사님이 접대 해주셔야 돼. 이제 얘네들이 그 사진 같이 찍을 거거든요. 아 예예예예 예, 예, 예. 어떻게 예 사진 좀 여기 와가지고 야 얘들아 이제 사진 찍어. 어 이제 비벼 어 사진도 같이 찍고.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캐릭터 좀 꾸미고 올걸. 아 말을 잘못했네. 잡혀 맛만 좋으면 그만이지. 방금 저 멘트는 이제 VR 한참 오래 한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멘트인데 왜 그러십니까? 일단은 자 여러분들 저희 그 PPL 한 번만 할게요. PPL 죄송합니다. PPL 다 같이 예, 예. 우리 우리 여기 제작진님이 다 같이 사진 하나 찍는 거 원해가지고 우리 과로사님 가운데 있고 아 예예 예. 우리 다 같이 옹기종기 해가지고 사진 한번 찍을게요. 예. 아, 그 아바타 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아, 예. 좀 후회했어. 이런 걸로다가 이제 과로사님 해가지고 이런 느낌으로다가. 아, 예, 이거 하나 딱 챙겨올 거 진짜. 어, 잘 보이게. 자, 찍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오케이. 야, 잠깐만, 야, 대용이 너도 올라와야지. 왜 네가 거기 있어? 그렇죠. 만든 사람이 와야죠. 자 올라와서 앉고 여기 지금 카메라 되는 사람이 좀 찍어줘요. 설치한 다음에 자 여기 아바타 얼굴에 과로사님 얼굴을 그 합성하면 되니까 네, 김치 와 아, 됐습니다. 아이고 아 수고 많으셨어요. 너무 좋은데 그래 이쪽 사람이라니까 음질하니까 다음에는 VR 사셔가지고 네네네 VR 이게 딱 VR에 끼고 어차피 얘네 남자잖아요. 그 남자니까 그냥 가가지고 그냥 수욱하고 한번 만지는 거야. 가서 대형... 한번 만져봐. 어 한솔인 거. 대형님은 만질 수 있어요? 아니 저도 만질 수 있죠. 지금 PC라. 근데 PC라서. 아 근데 그 만지는 것뿐만이 아니고 벗겨도 져요. 와 아니 그런 것도 구현이 된다고? 네 구현이 돼 있어요. 팀복 그래가지고. 팀복 한번 살짝 벗기는 거 보여주실 분? 근데 알아봤는데 이게 그 뭐 속옷 나오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겉옷까지만 벗기는 걸로 해서 오 와 야 뭐가 벗겨지는 거야? 팀복 여태 여기 이 친구 가세요. 핑크머리 와 핑크머리 아 장난 없네. 옷 입는다 옷 입는다. 딴 사람이 풀어헤쳐 봅시다. 딴 사람이 셔츠 내리지 말고 올리지 마. 셔츠 올려. 셔츠 내려. 이렇게 재밌죠? 가능하지. 와 이런 것까지 구해야 된다고? 그리고 이게 또 댄스만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것들도 가능하니까 컨텐츠를 진행을 할 때 예를 들자면 저기 그 저 유민 씨 저 PT8번 준비. 자, PT8번 시작. 삑삑삑삑삑삑삑삑 하나 삑삑삑삑삑삑삑삑 아 나 진짜 몇 번 할까요? 아니야 그만하세요. 저 환상 깨질라니까. 예. 그만 저 환상이 자꾸 깨질라요. 제 마음속에서 이삼 여자니까 그만둬. 아까 전에 검정색이라면서 좋아했잖아.
아 진짜 좋은 아, 거 이제. 너무 좋은 거 봐주셔서 좋은 거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 오늘 진짜 여기 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한번 네, 드리겠습니다. 진짜 너무 감사하고 다들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 안녕. 어 트위치 막날에 시면을 좀 보러 가볼까? 어 기대 놓겠습니다. 어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수고하십시오. 네, 멀리는 안 가요. 알아서 들어가십시오. 하려. 야 그리고 나 개빡치는 거야. 너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 야 대본대로 가자고 대본대로 가고 있던 상황이었잖아. 아니 대본대로 가는데 뭔가 끼어들고 싶었어. 내 콘텐츠인데 내가 힘이 없으니까. 네 대본대로 딱 한 번 끼어든 거야. 딱 한 번. 난 옆에서 취임새만 넣고 있다가 이 새끼야. 너 방송 다시 봐. 야 3만. 그럼 미안해요 형. 그래, 3만. 어. 오케이 미안해. 3만. 어, 형 할 거 다 했어. 충분하지. 근데 저기 어. 다른 애들. 그 레네님 잠깐 저기 귀 좀 막아주세요. 야 이 개새끼들아. 오늘 충. 왜 이렇게 대충 줘? 돈 안 받아서 그래? 어? 아니, 니네가 평소에 한국어 받을 때마다 5,000원씩 받는 건 알겠어. 근데 씨발 뭔 5,000원 안 받았다고 그냥 어? 대충 그냥 엉덩이만 살랑살랑하니까 그런다고 꼴리겠냐고 어? 우리 이제 단체곡 정해야 돼. 우리 아이돌 하기로 했잖아. 그 이세계 아이돌 잡게 때문에 니네가 저세계 아이돌 한 대 맞아 그냥 아이돌 어? 그 우리 단체곡부터 정해야 돼. 그래서 단체곡 원하는 거 올리랬더니 왜 아무도 안 올려 이 씨발 꽃줄 새끼들아. 너무 그렇게 막 하지 마라. 애들 죽는다. 저 새끼 아이들이야 자지 새끼 아이들이야. 그러니까 아 형이 한마디 해. 아, 동기반장이 한마디 해야 돼. 형이 한마디 해. 아니 근데 알잖아 내가 항상 니들한테 내가 강조하는 게 있잖아. 할 것만 잘하면 돼. 할 것만 할 때만 딱 열심히 하고 끝난 다음에 어? 다 같이 뭐 야한 거 하러 했어요. 가는 거 뭐라고 안 하잖아. 야, 그 아휴, 오늘 선택 안 된 사람들 그 3인에 들어간 사람들은 진짜 열심히 한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좀 더 연습하고 연구하자. 딱 티가 난 되잖아. 근데 죄송합니다. 처음에 세 명이 안 들어간 거 좀 놀랍긴 하나. 아 일부러 아, 저, 일부러 저 이 있습니다. 저 그냥 치고 빠지기만 하려고 했는데 아 이거 좀 제가 너무 많이 못 봐드려가지고 별로기 말 해봐 그, 해봐. 이게 내가 채팅창 저거 봐야겠네. 채팅창 봤거든. 별로기 말 해봐. 다 비켜 다 비켜. 야, 한다 야, 별로기 말. 바로 채팅을 봤는데 너 보폭이 남자래 임마. 해봐. 아니 그게 퍼스널 그것 때문에 어 가까이를 못 갔지 그치 그 퍼스널 끄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그 보상 때 퍼스널 끄는 걸 얘기를 한 거야 세이프티 존. 아 그걸 껐으면은 더 깜짝 놀랄 만큼 진짜 좀 가까이 다가와서 봤을 텐데 가까이 가면 캐릭터가 사라지니까 해봐 피드백 해줄게. 별론데? 난 보여. 나만 보이나? 고추가? 근데 보폭이 남자라는 게 뭔 말인지 알 것 같아. 근데 이건 우리끼리 얘긴데 어. 그 내가 그 과로사님 방송 봤거든? 어. 그 표정을 보는데 그 뭐랄까 혼남이었어? 되게 아니 행복한 표정이었어 진심으로. 그럼 난리 나지. 진심으로 행복한 표정이었어. 자 이렇게 오늘 이제 대용상사 이제 이렇게 맛보게 되었고요 여러분들 아 합방 다들 어떠셨을까요? 예 어떠셨을까 괜찮았나요? 나는 너무 재밌었는데 난 너무 개인적으로 재밌었고 어 좀 내 방송에 다른 무언가를 또 이렇게 또 재미난 거를 볼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좀 재밌네. 아 재밌네 진짜 재밌네. 지금 좀 놀랐어. 좀 진짜 존나 방송 진짜 내가 잘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존나 잘한다. 확실히 엄청난 초고수 같은 냄새가 났었어. 진짜 잘하네. 대용님이 진짜 개인적으로 너무 혼자서 그냥 10 캐리하고 10 재미 뽑아주셔서 저는 진짜 감사할 따름이었죠. 제가 그래서 합방도 좀 자주 하면서 합방 능력도 어느 정도 좀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개인적으로 진짜 너무 재밌었습니다. 진짜 재밌었고 VR에 대해서 새로운 거를 좀 많이 봐서
봤어, 좋았어. 신선하고 재밌었어. 내거 진지하게 10만원에 판다고요? 아, 이거 마지막까지 너무 웃겨서 좋았네. 여러분들 그 치즈직 한 번씩 팔로워 좀 팔로워 부탁드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방송을 10캐리 해주신 대웅이, 자 이분에게도 꼭 팔로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다들 꼭 한 번씩 부탁해주세요. 네, 좀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꼭 한 번씩 예,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럼 이만 이리 쓸까요?